철판이에서 지글지글 돈 내고 먹어본 적은 없지만 먹었다면 너무 맛있는 바로 그것 아저씨 콘치즈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또 시작됐어 더 이상 횟집 가서 불쌍한 눈망울로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지 말고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아 콘치즈 그라타 이거는 놓치기 싫지 최고 아, 진짜 좋아요 시작해볼까? 해주세요. 시작하자. 우리 같이 시작하자. 이건 요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불만 키면 요리는 끝난 거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오세요. 콘치즈는 돈 받고 안 팔잖아요. 아~ 예. 집에서 만들면 이 맛이 안 나요. 아, 그거보다 맛있어요. 대박. 그래서 저는 가장 분위기를 잘 살리는 건 계란말이 프라이팬 여기 나오면 와 해요 아이들이 아 계란말이에다가 아 나도 두 개 있어요 두 개 맞아 식당에선 그 판이 있잖아요 고기 나와야 되는데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계란말이 쉽게 할 수 있고 콘치즈 만들어 드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은 가장 작은 프라이팬으로 하세요 불을 올리고 자취생분들 제 방송을 우연히 봤는데 아 콘치즈 하고 싶다 근데 버터가 없어 포기 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요네즈를 마요네즈. 자취생의 대통령. 마요네즈를 넣으면 돼요. 마요네즈가 버터도 되고 감칠맛도 내고 간도 잡고 산미도 잡을 거예요. 아. 두 숟가락. 저걸 처음에 넣는다고? 보통 레시피는 저걸 나중에 섞어주거든요. 네. 저는 반대로 한번 해봤어요. 어, 반대로. 오, 신기하다. 마늘. 마요네즈, 다진 마늘. 마요네즈에 마늘을 볶습니다. 이제 이러면 요리는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네. 진짜. 대박이다. 저 가열하잖아요. 다 녹잖아요. 다 녹아요. 반대로 이제 유화가 다 풀려버리죠. 갈릭 마요 기름을 만드는 거죠. 아 마늘을 넣어서. 아. 여기서는 마늘 마요네즈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갈색이 됐을 때 이렇게 하시나요? 뭘 넣어요? 뭘 넣어요? 수수콘. 아 그렇지. 아. 야. 손으로 맞고 이렇게 하세요. 채 있으면 채에다 걸으시면 깔끔하겠죠? 옥수수. 아, 콧만 싹 넣습니다, 콧만. 수분기가 아직 조금 있다. 옥수수를 묻고 다시 볶으면 돼요. 이거 수분을 약간 날려주면 돼요. 끝. 옥수수가 차가운 상태 위에 부어봐야 옥수수만 타고 체질 녹지도 않아. 옥수수를 골고루 데워주는 거예요. 그래요. 꼬슬꼬슬하게. 아, 저기 긁어주잖아. 네. 오. 한 대만. 살짝만 꼬슬꼬슬 눌어붙지 않게만 해주세요. 이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이 다음에는 치즈만 올리면 됩니다. 얼만큼? 당신 원하는 만큼. 잘 찌고 싶은 만큼 올리세요. 생각보다 많이 넣죠. 더. 또 너무 많이 보면 안 녹으니까 너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이 보여줘. 저는 저렇게 먹는데 저렇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살쪄요. 아니요, 폭탄이네, 폭탄. 이렇게 해놓고 뭐 아무거나 덮으면 되는데 이게 덮으면 돼요. 이게 덮으면 돼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돼요. 조금 덮어주고 잘 녹게. 좀 꼼꼼하신 분들은 쿠킹오일로 막아주면 치즈가 잘 녹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녹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불은 약불. 5분 정도면 충분해요. 마미네. 프라이팬으로 꽉 눌러줘도 잘 녹아요.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아 어, 먹고 싶다. 5분, 6분 지났네요.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어디 봐봐, 짠. 어디 봐봐. 저... 어머! 아, 녹았다, 제대로 장판이네, 녹았다. 진짜. 아~ 이거는 그냥 치즈 아닙니다. 콘치즈.